유럽에서 가장 높은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의 에트나 화산이 또 폭발했습니다. 지난 1971년 생겨난 이 에트나 화산은 지난달에도 세 번이나 폭발했을 정도로 화산 활동이 활발한데요. 다행히 용암이 느리게 흘러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파키스탄에서는 패션 주간을 맞아 이슬라마바드에서 화려한 패션쇼가 열렸습니다. 먼저 이탈리아 화산 폭발의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눈으로 뒤덮인 산 위에서 검은 연기와 함께 빨간 화산재가 하늘로 솟구치고 있습니다. 그 기세가 매우 강해 보이는데요. 어제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에 위치한 에트나 화산이 또 폭발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높고 활발하기로 유명한 이 화산은 지난달에도 세 번이나 폭발했습니다. 짙은 화산재로 인근의 카타니아 국제공항에서는 항공기 운항이 일시 중지됐다가 재개됐습니다. 형형색색의 옷을 입은 모델들이 자신 있는 워킹을 선보입니다. 지난 9일부터 어제까지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는 화려한 패션쇼가 열렸는데요. 국제 파키스탄 패션협회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에는 해외에서 온 디자이너들 14명이 20여 개의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I think so. It's a good land for all new young talented designers. So promotion is a chance to promote your designs. 이번에 출품된 작품을 구매하기 위해 세계 곳곳에서 많은 바이어들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세계 속 화제 김지혜였습니다.